모두가 행복한 화요일 상상도하기.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. 핫 아이돌 패밀리 여섯 분이 나오셨습니다. 아. 국민 여동생 소녀시대 유나, 티파니, 써니 그리고 샤이니, 민호, 온유, 키 어서 오세요. 뜨거운데 우리는 얼어있네. 오늘 또 인사도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. 아이돌 그렇죠. 스타일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, 아이돌 스타일. 안녕하세요, 샤이니의 만능열쇠 키입니다. 아, 만능열쇠. 만능열쇠. 와. 이런저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뭐 뭐든지 잘 열어라 뭐 이런 네. 뜻으로 가지고 있고요. 아. 차라리 그럴 바에 차라리 맥가이버로 아 맥가이버나 승돌이 아빠 승돌이 아빠. 안녕하세요, 샤이니의 리더 온유입니다. 21살인데 리더예요. 네. 아. 네. 안녕하세요,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온유입니다. 야, 불꽃 카리스마. 야, 우리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. 불꽃 카리스마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눈빛 있습니다. 민호 씨 눈빛. 아, 아. 쏴주세요, 쏴주세요. 자. 발사 준비, 발사 준비. 3, 2, 1, 발사! 와! 특별히 우리 저 민호 씨랑 탁진 씨는 인사를 좀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왜요? 저희들 중에서 그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의 차이. 아, 무려 23살 차이가. 그리고 또 소녀시대. 안녕하세요, 소녀시대 매력소녀 유나입니다. 정확한 매력은 뭔가요? 두루두루.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. 맹숭맹숭 매력. 두루두루. 티파니 씨는 원래 티파니예요? 아니죠? 저는 다 알잖아요, 저희. 왜 그러세요? 본명 황미용이잖아요. 황미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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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데요? 이름만 들어서는 한 30대 중반 정도. 황미용 씨. 예. 예측도 30대 중반 정도 되세요. 써니. 네, 이순규입니다. 네네. 순규 씨. 아, 순규. 저희 할머님 또래. 근데 이제는 소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소녀예요? 이제 소녀라기보단 좀 샤이니가 옆에 있으니까 누나 시대나. 아,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어때요? 원래 그러니까 소녀의 사전적인 의미는요. 네.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자를 소녀라고. 네. 결혼하기 전까지. 결혼하기 전까지 소녀라고. 사전에 그렇게요. 사전에요? 네. 사전은 그래요. 근데 솔직히 오늘 나와보니까 누나 시대 해야겠네요. 아, 그리고 김신영 씨랑 또 친하시잖아요. 우리 또 소녀시대 분들이랑. 네, 그렇죠. 유일하게 오시는 분입니다. 저희 숙소에. 와, 김신영 씨 숙소를. 네. 저희 멤버들이랑 다 친해요. 야. 자고 있었는데 집에 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유나야! 한 거 먹어라! 뭐. 잠결에 막 들리는데 자꾸 막 발로 차면서 막 깨우는 거죠. 누나 씨를 발로 차면서? 야, 유나 씨 발로 차면서 한 거 먹어라. 그때 제가 놀래서 찼어요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소녀잖아요. 네. 화장품 광고 때 매일매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유나 씨 닮아서 깜짝 놀랍니다. 왜요? 자, 유나 씨가 자꾸 눈에 흰자가 보여요? 흰자 보입니다. 아니, 그러면 하인이는 네. 우리 소시 누나들 숙소에 가본 적 있어요? 못 가봤죠. 왜 못 가봐요, 누나들인데? 못 가봤어요? 출입, 남자는 출입 금지예요? 네. 전 집 앞까지는 가봤어요. 아, 잠깐만, 누나 데려다 줘요? 누구 데려다 줬어요? 매니저 형이 네. 차 타고 저희를 데려다 주시잖아요. 네. 항상 그곳을 지나요. 아, 네. 관광 코스인가요?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. 한 번은 소녀시대 매니저 형께서 지나가면서 가르쳐 주셨어요. 여기는 유나랑 유리방이고. 오. 그분 어떻게 아시죠? 누구예요? 어떤. 저기 아마. 저기 있어요. 네. 왜요? 왜요? 아, 어느 방인지 한번 정확히 물어봐요. 아니, 또 유나 씨가 민호 씨에게 평소 하는 얘기가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. 아, 왜? 네. 민호가요. 지금도 와서 그러는데. 아, 너무 벌써부터 긴장된다면서. 이런데 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저희끼리 하는 말은 항상 너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웃기도 많이 웃고 무대에서 이렇게 샤방샤방한 미소를 날려주어라. 네네. 이런 것만 나오면 이렇게 불꽃 카리스마라는 이름 때문에. 아, 그러게요. 근데 저도. 그러니까 좀 무게감이 있어지고. 네. 저도 좀 놀랐어요. 왜냐면 예, 민호 씨가 저런 친구가 아니거든요. 드림팀 할 때 제가 한번 봤는데 네. 거의 그 눈빛에 계속 그 라이터가 계속 켜 있어요. 이렇게 오늘은 툭 들어왔잖아요.
며칠 전에 굉장히 오랜만에 민호와 같이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딱 테이프 갈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누나 저 완전 늘었죠? 혼자 생각하는 거야. 누나 저 이제 어색하지 않죠? 아니요. 그러니까 액션. 오, 야. 너 방송 나와서 모신 척 좀 그만하고 평소에 하던처럼 해야지. 누나, 저 요즘엔 안 그래요. 안 돼도 요즘에 샤이니 인기가 대단하잖아요. 3주 연속 가요 프로그램도 1위도 하시고 1위 하셨죠. 네. 링딩도 가볍게 우리 저희 하셨습니다. 죄송한데요. 여기 저 한 병 조심하세요. 여기. 저 때문에 화이팅입니다. 저 때문에 바로 온 건데요. 조심하세요. 아. 엘라스인가 벨라스? 와! 와! 어떻게 줘요? 아, 이거 한번 배우게. 왜요, 왜요? 뭐 그래, 한번 배우게. 괜찮은데요? 아, 이게 치매 예방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형! 형, 이쪽이잖아. 잠깐만. 아, 이제 나는 한 번에 잘 못하니까. 형, 한 번에 못하는 거 알잖아. 아니, 그러면 우리 이성훈 씨도 같이 배우세요. 저는 다 알아요. 이거 괜찮은데? 이거를 내가 저도 어떻게 한번 제가 아니야 아니야 쇼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이 기회밖에 없어 아직은 아니야 안 돼. 다음에 내가 또 불러줄게 그럼 제가 살짝 제가 보여주세요 형님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꼭 한번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춤이 원래 발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린 다 1층에 사는데 혼자만의 반지하에 들어가요 죄송해요 돈 많이 벌으세요 이거 아이스 옛날에 컨트리곡 갈 때 이런 거 안 나왔었거든요. 절대는 정말 이게 최고였습니다. 정말 다리 안 움직이고 이것만 하면 최고였어요. 계속 이러면 됐어요. 자, 오늘 정말 이렇게 모시긴 등 우리 아이돌 스타 여섯 분을 모시고 한번 가봐야죠. 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진심이 공개된다. 아, 나의 진심? 티파니부터. 예, 무서우죠. 예, 자 티파니 아닙니다. 잘해주세요. 이 도쿠는 진심. 진심행 도쿠입니다.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티파니는 질투가. 질투가 끝내줍니다. 오! 장일치. 티파니는 걸그룹. 걸그룹 중 최고의 식신입니다. 다음은 써니. 써니.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재밌다, 이거. 오, 이거 재밌다. 재밌어. 써니는 소녀시대의 엄마. 엄마입니다. 어? 엄마, 써니가 아니라 언니래, 언니. 하나만 들어주셔야 되는데. 써니가 그럼 다 난 거야? 써니는 걸그룹. 걸그룹 중 가장 구수합니다. 승규! 다음은 유나. 유나.